현재 수입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있다 보니까 나갈 돈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우리가 또 매달릴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저축이죠. 자, 원동일 전문가님. 이분들의 상황에서는 저축 계획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저축은 양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은행 저축으로 50만 원과 주택청약으로 10만 원을 매월 이제 꾸준히 묶고 있는 중이고요. 잉여자금 30만 원이 그대로 통장에 남아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이 잉여자금 30만 원은 항상 그대로 있지가 않죠. 보통은 줄어있게 마련인데요. 맞아요. 그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평소 현금 물음표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기타 지출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경조사 비용이라든가 아까 주구장창 얘기했던 자동차 처리 비용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이제 친구가 올해 결혼할 예정이니까 2만 원씩 적금을 들어놔야지 이렇게 따로 하진 그쵸? 않으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맞춰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지출되지 않도록 저축은 통으로 하시는 것이 아닌 세분화해서 저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아, 그러니까 저축 가능 금액을 세분화해서 하는 게 좋겠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노진우 전문가님, 이 사연자분의 조정, 그러니까 저축 관련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네, 사연자님의 경우는 비상금 통장을 따로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비상금은 말 그대로 계획된 지출 외에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때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네, 비상금 통장에는 월 수입의 두세 배 정도는 그 목돈을 비축해 두는 것이 현명한데요. 갑작스럽게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어도 3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게 그렇게 재정적 여유를 지니고 있기 위함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비상금을 마련해서도 안 되는데요. 그 이유는 그 남은 돈으로는 적절한 투자를 해서 효율적으로 돈을 불려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노후 대비에 대해서 얘기를 안할 수가 없겠죠. 결국에는 노후에 잘 먹고 잘 살려는 거잖아요. 자,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이분들은 30대 초반이시니까 앞으로 좀 장기간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네. 사연자님의 경우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은퇴자산을 마련하기 위한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도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준비하는 게 중요한데요. 은퇴자산의 경우 안정적인 확정금리형 연금으로 먼저 준비를 하시고 추후에 여유가 생기신다면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형태의 연금도 같이 고려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당연히 연금 하나로 내 노후에 필요한 연금액을 확보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연금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액수를 수령하기 위해서 꾸준히 주기적으로 상담을 받으면서 하나씩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개인연금과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퇴직연금인데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실 경우에는 퇴직연금이 가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퇴직할 때 IRP 계좌로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 IRP 계좌를 스스로 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정도 이렇게 텀을 두고서 한번 정도는 이제 전문가와 깊게 어떻게 하면 잘 불릴 수 있을지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운용을 한 퇴직연금과 그렇지 않은 퇴직연금의 차이는 적게는 몇 프로에서 많게는 몇십 프로까지 그 수익률의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은퇴할 때까지 직장 생활을 지속하신다면 IRP 계좌에서 그 퇴직연금이 계속해서 쌓이실 텐데 그렇게 모으다 보면 제법 큰 목돈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따라서 연금액의 앞자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중간 점검을 받는 게 좋긴 하겠네요. 네. 네. 자, 그리고 지금 남편분은 어쨌든 무슨 일이 있어든 간에 직장 생활을 계속 하실 텐데 아내분은 현재 육아휴직이 끝나면 복직 계획이 없으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부부가 다른 노후 준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각자 상황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노후 준비를 하는 게 사실은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노후 준비는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을 두고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령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연봉이 오르시거나 승진이나 이직 등으로 소득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 그리고 배우자분도 마찬가지로 직장에 복직하실 수도 있으시고 아니면은 다른 일을 찾아서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그럴 때마다 재무상담사와 상담을 통해서 저축이나 은퇴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변경 수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담당 재정 상담사를 옆에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궁금하시다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서 한번 점검 받아보시는 것도 현재 내가 제대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시잖아요. 연락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지출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식비 그리고 육아비용 이거를 내 소득에 맞게 어떻게 내는 게 정답인지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겁니다. 자, 노지은 전문가님 어떻게 정리하면 좋아요? 네, 제가 볼 때 그 두 부부의 소비가 많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오히려 육아비용을 따로 책정을 해서 계속 체크를 하시는 걸 보고서는 칭찬을 아낄 수가 없었는데요. 조만간 배우자분의 육아휴직 수당이 끝남과 동시에 총 수입이 줄어들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슬픈 얘기지만 두 부부의 용돈을 지금부터 조금씩 줄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결론은 이거네요. 용돈 줄이세요. 부부가 각자 용돈을 줄이시면 아유 네가 줄여 내가 줄여 싸울 필요 없이 그냥 각자 줄이시면 더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씀씀이를 조금 줄이시고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30대 외벌이 직장인의 가계부를 살펴보면서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고 이야기를 계속했거든요. 자, 어떻게 리모델링 됐을지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이 사연자님의 변동된 현금 흐름표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지금 현재 수입과 지출이 같은 금액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변했는지 살펴보시면은 우선 보장성 보험료를 좀 더 줄여드렸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동일하신데 CMA 통장에 비상금이 50만 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없던 은퇴 관련된 키워드인 확정금리형 변액연금 20만 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옆에 지출 내역으로는 아쉽지만 용돈을 조금씩 줄인 것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요. 여기를 어떻게 활용을 하셔야 되냐면은 이제 이 비상금 통장에 들어가 있는 이 50만 원 항목들이 나중에 배우자분께서 복직을 하지 않고 퇴사를 결정을 하신다면은 이 금액을 통해서 이제 기존에 부족했었던 원래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었던 그 급여 부분을 내울 수가 있으실 테고요. 추후에도 다시 한번 더 육아휴직 수당이 끊기는 타이밍에 맞춰서 다시 한번 상담을 통해서 이 가계부를 리모델링을 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